열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조은 누리양의 경찰 면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조양이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다면서도 정확한 실종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조은 누리양은 경찰 면담에서 실종 당시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병원에서 진행된 검사에서도 특별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양이 납치와 감금 등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타인과의 접촉이나 범죄 피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양의 정확한 실종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하산한 조양이 다시 산을 오르다 이 같은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양은 실종 당시 행적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잠을 잤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과 음식물 섭취 여부에 대해서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조양의 이동 범위가 좁아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 여름이라 체온을 유지하기 유리했던 점, 장마 기간 물이 풍부했던 점 등이 조양의 생존에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존 기간은 그 기온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 또 그 계절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 중인 조양. 각종 검사에서 정상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도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